안녕하세요, 그린컵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동일 등급 내 사양에서 성능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최소 금액으로 사양을 뽑았을 때와 프리미엄급 사양을 뽑았을 때 어떤 부품으로 변경되는지와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에 대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가격이 더 비싼 부품으로 구매하는 게 호환성 및 안정성, 확장성 면에서는 좋습니다. 다만 그렇게 구성했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로 가격 차이죠. 그래서 같은 등급의 사양에서 성능과 호환성에 문제가 없는 구성 내에서 최소 금액 견적과 프리미엄급 사양에 대해 전격 비교를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린컴은 최소 금액 사양이나 프리미엄급 사양이나 업계 최저가 금액인 건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럼 견적 소개해드리기 전 먼저 5월 이벤트부터 알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그린컴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이트 리뉴얼 기념 이벤트, 역대급 할인 이벤트는 기본이고 무려 9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소개입니다. 보시고 계신 표와 같이 이렇게 해자스러운 총 9개의 혜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설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사양 견적 만나보시죠. A-1번 80만원대 AMD FHD 고사양 게이밍 최소 금액 견적 GU452입니다. 가성비 1티어 AMD CPU 5600과 DDR4 16기가 RTX 4060으로 구성된 FHD 고사양 게이밍 견적입니다. SSD는 DRAM이 탑재되어 분량이 적은 컬러풀 CN600 512기가로 넣었고 메인보드 파워 케이스도 최소 금액을 위해 저렴한 부품으로 구성했지만 성능은 FHD 환경에서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등과 같은 온라인 게임은 물론 스팀 고사양 게임들도 옵션 타입 없이 풀옵션으로 플레이하시기에 딱 알맞는 구성입니다. A-2번 100만원대 AMD FHD 고사양 게이밍 프리미엄급 견적 GU453입니다. A-1번 사양과 동일한 등급이지만 내부 스펙을 들여다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우선 가성비 킹쿨러 팔라딘 400 ARGB가 추가되었고 그래픽카드는 동급에서 탑티어급 성능과 AS 서비스를 지원하는 EMTEC RTX 4060으로 변경하였고 메인보드는 강력한 스펙과 우수한 발열 관리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을 갖춘 기가바이트 B550M 어러스 엘리트로 변경하였습니다. 메모리 또한 방열판 달린 게일 16기가로 SSD는 불량률 제로인 SK하이닉스 골드 P31 구성에 파워와 케이스까지 가장 인기가 많은 대중적인 부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두 개의 견적 금액 차이는 22만원 정도 나기 때문에 가격이냐 품질이냐를 꼼꼼히 따지셔서 구매각 잡으시면 될 듯합니다. A-3번 80만원대 인텔 FHD 고사양 게이밍 최소 금액 견적 GU454입니다. 인텔 12400F와 DDR4 16기가 RTX 4060으로 구성된 FHD 고사양 게이밍 견적입니다. AMD 구성과 게임 성능 차는 크지 않은 편이라서 인텔 브랜드를 선호하신 분들에게 맞는 사양입니다. CPU 성능만 놓고 보자면 5600보다는 12400F가 멀티 환경이나 작업 성능 면에서는 더 뛰어나기 때문에 PC 게임을 하시면서 모바일 게임을 켜놓는 분들이나 디스코드나 카톡 등을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게임 성능은 최신 PC방 수준의 사양으로 로스트 아크 등과 같은 온라인 게임과 헤럴드 등과 같은 스팀 고사양 게임도 FHD 환경에서 풀옵션으로 아주 원활히 플레이 가능합니다. 이 사양 역시 최소 금액 구성을 위해 저렴하지만 가성비 있는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파워,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4번 110만원대 인텔 FHD 고사양 게이밍 프리미엄급 견적 GU455입니다. A-3번 역시 CPU만 갖고 모든 부품 구성이 차이 나는데요. 쿨러는 발열과 소음을 잘 잡는 듀얼 공랭 파워 딥쿨 AG620으로 메인보드는 램 슬롯 4개와 SSD 방열판까지 달린 기가바이트 B760M DH3H D4로 파워 또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줄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풀체인지 600 브론즈로 구성하였습니다. 가격 차이는 20만원 나기 때문에 이 사양 역시 성능은 소폭 차이 나지만 가격이냐 품질이냐를 잘 따져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B-1번 110만원대 AMD FHD 고사양 게이밍 최소 금액 견적 GU456입니다. 고사양 게이밍 가성비 1티어 CPU 7500F와 4060Ti 삼성 DDR5 32기가 조합의 견적으로 4060Ti가 구성되어 고주사율 FHD 게이밍 모니터들은 물론 QHD 해상도에서도 부드럽게 게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사양입니다.
CPU의 성능이 높으면 작업 속도는 물론 올라가고 게임 프레임에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CPU 성능을 많이 타는 게임을 하시는 분이나 DDR5 32GB 메모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견적입니다. 현재도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게이밍 견적 구성이고 호환성, 안정성도 좋아서 추천드리는 견적으로 비교적 저렴한 부품으로 구성되었지만 높은 CPU 성능과 그래픽카드 탑재로 온라인 FPS, RPG, 고사양 스팀 인기 게임을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한 사양입니다. 2-2번 140만원대 AMD QHD 고사양 게이밍 프리미엄급 견적 GU457입니다. 2-1번 사양과 비교하면 우선 그래픽카드가 2펜에서 3펜 제품인 디가바이트 RTX 4060Ti 게이밍 OC-D6 8기가로 변경되어 게임 성능을 한층 높였고 메인보드는 넉넉한 전원부와 4개의 램 슬롯, M.2 슬롯도 2개 갖춘 디가바이트 B650N K로 구성하였습니다. 메모리 또한 AMD 사양과 찰떡궁합인 방열판을 갖춘 팀그룹 DDR5 4800 CL40 엘리트 플러스 32기가로 구성하여 안정성도 더욱 확보하였습니다. 퍼포먼스급 사양 중 가장 인기 있고 가장 판매 비중이 많은 사양의 가격 차이는 25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 예산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C-1번 150만원대 AMD QHD 고사양 게이밍 최소 금액 견적 GU458입니다. 7500F CPU와 RTX 4070 슈퍼를 장착한 구성으로 4070 슈퍼의 성능은 QHD 144/165 고해상도 모니터에서도 부족함 없이 쓸 수 있어서 온라인 게임 및 스팀 고사양 게임도 옵션 타입 없이 풀옵션으로 즐기고자 하신다면 딱 좋은 사양입니다. 고사양 게이밍용으로 현재 가장 인기 판매되고 있는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양 이후부터 사양에 걸맞게 SSD도 고용량 1테라 SSD로 기본 구성됩니다. C-2번 180만원대 AMD QHD 고사양 게이밍 프리미엄급 견적 GU459입니다. C-1번 제품과의 차이점으로는 프리미엄 사양에 맞게 그래픽카드가 디가바이트 지포스 RTX 4070 슈퍼 게이밍 OC 12기가로 변경되어 더욱 쾌적한 게이밍 환경을 만들었고 SSD는 SK하이닉스 골드 P31 1테라로 안정성을 더했으며 쿨러도 최강 가성비 듀얼타워 공랭 쿨러 스피아시스 RC 1200ARGB로 변경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케이스가 다크플래시 DS900 ARGB 강화유리로 기본 구성되어 확장성과 더불어 리버스 팬이 기본 장착된 어항부 케이스 디자인까지 갖추었습니다. 부품 변경을 통한 두 비교 제품의 금액 차이는 29만원 차이 납니다. C-3번 190만원대 인텔 QHD 고사양 게이밍 최소 금액 견적 GU460입니다. 인텔 제품이 더 빠질 수 없죠. 인텔 i5 14600KF와 RTX 4070 슈퍼 조합의 견적으로 이 사양 역시 QHD 144/165 고해상도 모니터에서 온라인 게임 및 스팀 고사양 게임도 옵션 타입 없이 풀옵션으로 돌아가는 사양입니다. CPU 코어가 14코어이기 때문에 작업용으로 쓰시는 분들에게 더 메리트가 있는 견적입니다. 게임 성능으로는 미세하게 한 번씩 끊기는 경우를 최소화로 쓰고 싶으신 프레임에 민감한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사양입니다. 인텔 사양을 찾으시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독해적하고 깔끔한 사용감을 보여주는 점입니다. 최대한 저렴한 가성비 부품으로 맞춰 견적드리긴 하지만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B760M 어러스 엘리트로 구성했을 만큼 이번에 소개해드린 모든 최소 금액 견적이 가격은 초저렴하지만 호환성, 안정성 면에서는 전혀 문제없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4번 220만원대 인텔 QHD 고사양 게이밍 프리미엄급 견적 GU461입니다. C-3번 견적과의 차이점은 디자인적으로도 고급스럽게 올 화이트 구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메인보드도 올 화이트 디자인인 ASUS ROG STRIX B760-G 게이밍 와이파이로 현재 20만원대 초반 가격대로 나올 수 없는 보드인데 특가 진행이기 때문에 품절되면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것 같네요. 메모리는 안정성이 가장 좋은 오버클럭된 YOLOi DDR5 6000 CL32 블레이드 RGB 32기가로 구성되었고 그래픽카드도 EMTEC 지퍼스 RTX 4070 슈퍼 미라클 X3 화이트 12기가로 화이트 컨셉을 이어갑니다. 가장 차이나는 부분인 쿨러는 다크플래시 네브라 DN360ARGB 화이트 3열 수랭 쿨러로 구성되어 발열과 소음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부분도 크게 신경 썼습니다.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33만원입니다. D-1번 220만원대 AMD QHD 4K 고사양 게이밍 최소 금액 견적 GU462입니다. 현존 게이밍 성능 최강 CPU 7800X3D와 RTX 4070 티슈 조합으로 성능에 대한 욕심이 크고 더 완벽한 성능으로 맞추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견적입니다. 게임 성능은 미세한 끊김의 척도인 하이 1% 프레임에서 훨씬 우월한 성능을 보여줘서 QHD 144, 165, 240 고해상도 모니터나 4K 모니터에서도 모든 게임을 풀옵션으로 돌려도 아주 여유있는 프레임을 뽑아주는 사양입니다.
최소 프레임밤과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QHD 환경의 극한의 게이밍 PC나 고사양 게이밍 방송용 PC를 원하시는 분들과 인기 온라인 게임을 4K 해상도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양을 보시면 됩니다. D-2번 280만원대 AMD QHD 4K 고사양 게이밍 프리미엄급 견적 GU463입니다. D5 모델과 확연한 차이점으로는 올 화이트 구성으로 변경되었으며 메인보드는 C++E+E 페이지에 탄탄한 전원부와 화이트 PCB와 방열판, 와이파이까지 지원하는 기가바이트 B650M 어러스 엘리트 AX 아이스로 기본 구성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조텍 게이밍 지포스 RTX 4070Ti 슈퍼 트리니티 16기가 화이트로 기본 구성하여 화이트 디자인을 더욱 강조하였고 쿨러는 7800X3D의 높은 게이밍 성능에 맞춰 실시간 CPU 온도를 표시해주는 3열 수렌 쿨러 잘만 알파2 A36 화이트로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케이스를 높은 성능에 걸맞게 요즘 큰 인기인 순백의 빅타워 어항 케이스 마이크로닉스 ML420 뷰 BTF 화이트로 시스템을 완성하였습니다. 두 견적의 금액 차이는 58만원 차이 나니 이왕 최고 사양급 PC를 프리미엄급으로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께만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동급 사양 내에서 최소 견적 금액과 프리미엄급 견적 총 12개의 견적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들 견적 링크 클릭해보시면 상품들 바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구성된 부품들의 가격의 경우에는 견적을 만든 날짜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제품의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나온 견적 외에 제품에 대한 구매 문의 또는 부품 변경 문의나 원하시는 사양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채팅은 카카오톡 채널과 네이버 톡톡 그린컴으로 문의 주시거나 1688-2075번으로 전화 주시면 최적의 맞춤 견적으로 맞춰드리니 견적 문의도 많이 해주세요. 주문 주시면 아주 꼼꼼한 성적리와 더불어 튼튼하게 잘 만들어서 안전하게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컴퓨터 고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작성,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린컴은 좋은 상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린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